안녕하세요.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마음 교회 성도님들 문안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, 성육신하신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. 2009년도에 제가 독일에 갔었어요. 거기서 정말 청정구역들, 시원한 바람, 아름다운 자연, 그 믿음의 성지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저녁마다 차려주신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기억이 납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카메룬에 여러 차례 오셔서 단기 선교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그때는 힘들고 피곤하고 더위와 싸우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지만 이제 10년이 지난 그곳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. 카메룬은 지금 영어권, 불어권 때문에 약간 갈등이 있는데요. 이것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. 두알라에서 사역하는 저의 기도 제목으로는 제가 사역하는 12개 교회가 잘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고요. 또 우물 사역과 청소년 장학금 지급 사역 그리고 교회 건축 사역이 있습니다. 현재 림베크 교회의 영어권 교회가 지붕까지 올라가서 건축하고 있는데요.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아무쪼록 12월달 한 해가 저무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질병의 속박이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다 끊어지고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. 할렐루야. 한마음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께 화이팅! 할렐루야!